국민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재물에 들은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는 2030 청년 포럼입니다. 저희 2030 청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불의한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의 전쟁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월남 패망의 절차를 우리가 밟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바로 진실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들은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검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과 검찰은 왜 태블릿 PC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지도 않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검은 정의라를 체포하기 위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정유라가 빌라든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정유라가 경제사범입니까? 마약사범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저희는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언론들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도 않고 JTBC에 손석희! 왜 거짓말 만들어놓고 있단 말입니까? 언론이라면 바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듯이 펜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한 놈은 폐지하라! 폐지하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국회에 이 양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의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안위를 보존하려는 자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국회는 폐기장으로 옮겨라! 옮겨라!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촛불을 주최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 이석기 석방 통합 진보당을 외치는 종북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종북 세력들이 드디어 제대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귀족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종북 세력들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진실을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습니까?